배령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숨은 꿀템들, 갑템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빠르게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제 메이크업룩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브러쉬를 바꾼 적이 거의 없어요. 딱 요렇게 제 영상에 단골로 등장하는 요 피카소 브러쉬를 저는 지금 한 3년째, 4년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 브러쉬를 드디어 갈아탔습니다. 어떤 브러쉬로 갈아탔냐면 어무브 브러쉬예요. 이 어무브 브러쉬에 아이 메이크업을 하기에 너무너무 괜찮은 브러쉬가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제가 이 브러쉬들로 메이크업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잘 쓰고 있는 요 피카소 브러쉬도 너무 좋은데 아이 메이크업에 입문용으로는 조금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이게 있어요. 브러쉬 가격이 조금은 있는 편이지만 한 번 사서 저처럼 한 3, 4년씩 뽕을 뽑는다 라고 하시면은 이 피카소 브러쉬도 너무 좋거든요. 일단 얘도 너무 되게 보들보들하고 눈에 자극이 없어서 그만큼 쓰기에 너무 좋지만 나는 이제 브러쉬를 처음 써보는 사람이고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또 예쁜 걸 사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성비 있게 이 어무브 브러쉬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보니까 딱 제가 잘 쓰는 이 브러쉬들이 아이 메이크업을 하기에 너무너무 괜찮은 세트여가지고 이게 세트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이게 다 합쳐서 한 4만원대. 제가 직접 아이 메이크업을 하면서 써봤을 때 진짜 자극이 없이 정말 부드럽고요. 발색도 뭉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쓰고 있는 이 아이 메이크업의 브러쉬들을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이 브러쉬는 203번인데 총알 모양인데 살짝 옆으로 퍼진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브러쉬들은 코 쉐딩을 하기에 진짜 적합하고 아니면은 아이 메이크업 할 때 1차 베이스로 넓게 깔아주는 용으로 굉장히 좋아요. 두 번째로는 101번 브러쉬인데 이거는 또 살짝 이렇게 사선 모양?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브러쉬인데 이거는 어떨 때 사용하면 좋냐면 2차 베이스로 조금 더 좁은 영역에 음영을 줄 수 있는 곳에 정말 적합한 브러쉬 모양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103번 브러쉬인데요. 203번 브러쉬보다 정말 작고 좀 슬림한 총알 모양의 브러쉬인데 이거는 제가 요즘에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냐면 애교살이나 이 언더 음영을 줄 때 사용을 하고요. 저는 애교살 용으로 사용을 하지만 이렇게 좁은 브러쉬들은 조금 더 섬세한 음영을 줄 때 사용하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이렇게 앞뒤에 음영을 줄 수 있는 브러쉬로 정말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04번 브러쉬인데 납작하고 살짝 둥글게 커팅이 되어 있는 브러쉬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떨 때 사용하면 좋냐? 아이라인을 뺄 때 굉장히 좋고요. 저는 이 언더 밑에 언더에 밑트임 주는 용으로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모양이 납작하다 보니까 조금 더 섬세하고 정교하게 날카롭게 쫙 일자로 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너무너무 좋은 브러쉬예요. 디자인까지 예쁘고 발색력, 발림성까지 너무 좋고 용도에 따라서 골고루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브러쉬 입문자분들 아니면 브러쉬 이번에 바꾸고 싶은데 어떤 걸 바꿔야 될지 고민이셨던 분들, 찾고 계셨던 분들한테 이 어무브 브러쉬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 피카소 브러쉬도 진짜 좋아요. 제가 한 3, 4년을 썼지만 아직까지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브러쉬를 선택해서 더 정교하고 완성도 있는 아이 메이크업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가 찾은 완전 숨은 꿀템은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요 인스타 광고로 구매를 해본 데이케어 렌즈 눈물이라고 해서 렌즈 수분제를 구매해봤어요. 저는 시력이 나쁜 편이기도 하고 안경보다는 평소에 렌즈를 굉장히 잘 끼는데 한 번 끼면 장시간 끼거든요. 한 거의 기본이 8시간, 10시간 정도 장시간을 끼는데 렌즈 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아무리 얇고 편안한 렌즈여도 장시간 끼면은 살짝 눈이 건조하고 뻑뻑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인공 눈물을 필수템으로 챙기고 다니는데 일단 간단하게 사용법을 알려드릴 건데 사용법도 진짜 간단해요. 우리 렌즈 낄 때 이렇게 손가락에 얹잖아요. 그때 그 렌즈 안쪽에, 눈에 끼는 그 안쪽에 요거를 그냥 두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그대로 끼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딱 두 방울 똑똑 해서 딱 껴봤는데 아니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기분 탓인가? 아니 딱 꼈는데 눈이 되게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되게 부드럽고 엄청 편안한 느낌인 거예요. 아 그래, 일단 처음에 끼는 거는 오케이, 당연히 그럴 수 있어 했는데 제가 평소처럼 렌즈를 한 10시간 정도 끼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눈이 건조함이 확실히 덜 하더라고요. 저는 인공 눈물을 항상 챙기고 다니고 뻑뻑해서 눈이 이렇게 아픈데
이걸 써준 날부터는 장시간 렌즈를 착용해도 눈이 건조하거나 이렇게 뻑뻑함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뻑뻑해서 눈 이렇게 감으면 막 렌즈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위로 살짝 올라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진짜 편안하고 건조함이 확실히 덜해서 뭐랄까? 약간 좀 필수템이 돼버린? 진짜 완전 숨은 꿀템이에요. 인스타 광고 보고 샀는데 오랜만에 성공했다. 저처럼 렌즈 한번 착용하면 장시간 동안 오래 착용을 하시고 건조함과 뻑뻑함을 달고 살았던 분들한테 이거 추천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저의 숨은 꿀템은 바로 수분 진정 크림인데요, 여러분. 어떤 제품이냐면 제가 딱 공병템까지 이렇게 생길 정도로 꾸준히 잘 쓰고 있는 토리든 밸런스풀 시카 진정 크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토리든 진정 크림은 한 두 달 전부터 꾸준히 사용해서 이렇게 공병템까지 만들고 지금까지 꾸준히 너무 잘 쓰고 있을 정도로 진정 크림 중에서 저의 찐템으로 자리를 잡은 크림인데요. 아니, 오랜만에 본 친구들이 제 피부 요즘 왜 이렇게 좋냐고, 도대체 못 쓰냐고 하면서 얼굴에 요철이 하나도 없고 되게 반딱반딱하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쓰는 스킨케어 추천템들 다 받아가가지고 제가 이 토리든 크림 진짜 영업 많이 했거든요. 토리든만의 진정 레시피로 만든 5가지 시카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모공보다 작은 진정 핵심 성분으로 붉은기 진정에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제형은 수분젤 텍스처로 텍스처 자체부터가 피부에 수분감 있게 촉촉할 것 같은 끈적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젤 텍스처고요. 요즘 낮에는 봄처럼 따뜻하고 저녁에는 또 되게 쌀쌀한 겨울이잖아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환절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 수부지 민감성은 어떻게 해야 한다? 더 작정하고 촘촘하게 수분을 충전해주면서 진정의 포인트를 더 집중적으로 해줘야 할 때잖아요. 수분 진정을 하나로 끝낼 수 있는 크림이 밸런스풀 시카 진정 크림이에요. 진정 크림은 수분감이 살짝 아쉬운 경우도 있는데 이 크림은 진정 효과도 있으면서 수분까지 채워주는 크림이라 여러 개 바를 필요 없이 하나로 끝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크림이 환절기부터 여름 내내 바르면 좋은 크림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 크림이 약간 사계절 내내 데일리 크림으로 사용하기도 너무 좋은 것 같거든요. 그만큼 순하고 가볍지만 진정과 수분 효과는 톡톡히 채워주니까 사계절 내내 데일리 크림으로 바르기 너무 좋을 것 같고 특히 저처럼 민감성이신 분들은 붉은기 진정에 정말 좋아요. 이렇게 바르니까 건조하던 얼굴에도 촘촘하게 수분감이 채워지면서 차분하게 진정된 거 보이시죠? 건성이신 분들한테는 살짝 가벼워서 단독으로 사용하시는 것보다 레이어링용으로 수분 진정용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저처럼 수부지 민감성이신 분들은 크림 단계에서 이거 하나로 끝내셔도 충분해요. 토리든 밸런스풀 시카 진정 크림은 이번에 3월 한정 기획 세트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번 한정 기획 세트는 밸런스풀 크림 본품의 시카 마스크와 크림 세럼 미니어처까지 증정하는 역대급 기획 세트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다 쓰는데 할인해서 만 원대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진짜 대박이죠? 완전 혜자 구성이에요. 그리고 미니어처는 완전 여행용으로 딱이어서 저 내일 모레 일본 여행 가는데 파우치템에 이거 완전 챙겨가려고요. 소개해드린 기획 세트는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3월 최대 혜택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올영 세일이었잖아요. 올영 세일 때 아쉽게 구매하지 못하셨던 분들 할인가에 100% 당첨 올리브영 상품권 이벤트까지 참여하셔서 최대 혜택으로 구매해보세요. 제가 공병템으로 사용할 만큼 너무 잘 쓰고 있는 저의 갓템 수분 진정 크림 이번 기획 세트로 꼭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에 소개해드릴 저의 갓템은요, 짜잔! 메디큐브의 AGR 유세라 딥샷입니다. 여러분, 저의 인스타 스토리를 자주 보시는 우리 베리들은 아시겠지만 이 메디큐브의 AGR 더마샷을 제가 매일매일 사용할 정도로 정말 꾸준히 잘 쓰고 인스타 스토리에도 공유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 더마샷은 살짝 처진 이 턱살 있죠? 이 턱살을 리프팅 해주면서 근육을 좀 더 갸름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요거를 얼마 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아니 이거 같이 쓰니까 효과가 두 배인 거예요. 어떤 효과냐면 콜라겐 생성으로 탄력 없이 살짝 늘어진 피부를 이 유세라로 탄력을 채워주는 거거든요. 30대부터 어머니들 나이 때까지 너무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이유가 여기 팔자주름이나 볼 꺼진 부위를 좀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 생긴 저의 콤플렉스 하나가 나이가 든 건지 아니면 볼살이 많이 빠진 건지 살이 처진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렇게 좀 볼 꺼짐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어느 순간부터 제 눈에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원래도 있긴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너무 눈에 잘 띄어가지고 그걸 딱 느끼고 난 후부터 제가 요거를 사용해주고 있거든요. 이걸 좀 사용하고 이렇게 거울을 보면은 이렇게 웃었을 때 좀 볼 꺼짐이 보였던 부위가
조금 좀 개선이 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부터 이거를 정말 열심히 사용을 해주고 있고 같이 꾸준히 사용을 해보니까 뭐랄까 되게 드라마틱하게 확 바뀌는 건 아니지만 뭔가 미세하게 살 좀 빠졌나? 아니 붓기가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야금야금 예뻐지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게 또 라방도 자주 하면서 최대 할인가로 많이 하기도 하고 가족분들이랑 같이 돌아가면서 사용하셔도 너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진짜 관리를 해야 한다. 요즘에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저의 숨은 갓템입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저의 갓템, 숨은 꿀템은요. 살짝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추천을 해드리는 건데 어떤 제품이냐면 짜잔! 바로 티팬티입니다, 여러분. 아, 이 티팬티도 제가 작년에 인스타 광고를 보고 구매를 한 팬티예요. 작년에 구매해서 저는 지금 컬러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구매를 해서 입고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컬러로 구매해서 제가 꾸준히 입고 너무너무 괜찮아서 아 이걸 도대체 어떤 컨텐츠에 이걸 베리들한테 소개를 해드려야 되지? 하다가 이번에 딱 이렇게 갓템, 숨은 꿀템을 추천하게 되면서 이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 티팬티인데 불편하지가 않아요. 티팬티라고 하면 이 엉덩이 부분이 끈이 굉장히 얇아서 좀 껴가지고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일단 이 디자인이 너무 예뻐 보여서 구매를 했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엉덩이 부분에 불편하거나 끼임이 전혀 안 느껴지고요. 보시면은 엉덩이 부분도 라인이 그렇게 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엉덩이 부분에 불편함이 전혀 없고 일단 이 팬티를 입었을 때 힙업 효과가 장난 아니에요. 엉덩이가 되게 예뻐 보이고 정말 딱 그 애플이처럼 힙업이 이렇게 탁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팬티를 입으면 그래서 찾아보니까 힙업의 효과적인 치키 디자인을 더 극대화를 시켜가지고 입었을 때 엉덩이 라인이 굉장히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작년부터 꾸준히 착용을 했다고 했잖아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입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세탁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뭐 레이스가 망가지거나 뭐 너덜너덜하게 처지거나 이런 게 전혀 없이 아직까지도 새 것처럼 탄탄하게 모양을 잘 잡아주고요. 늘어남이 1도 없어요, 진짜. 이 부분의 봉제도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저는 이거 입었을 때 그냥 불편함은 느낀 적이 없고 그냥 엉덩이가 예뻐 보인다. 오늘 내 엉덩이 되게 예쁘다. 이것만 다 느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레이스 디자인이 좋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팬티가 다 레이스 팬티인데 레이스 티팬티뿐만 아니라 심리스로 된 팬티도 있어가지고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셔서 꼭 한번 착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의 요즘 갓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숨은 꿀템들을 찾아가지고 정말 찐 텐션으로 추천을 해드렸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숨은 꿀템 갓템들 진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들 중에서 꼭 한 개라도 구매해보셔서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도 소중한 시간에 함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